6시간 대기? 밖에서 대기해야 돼? 독한 놈들. 그렇게 부려먹더니 중요한 얘기할 때 밖으로 꺼져 있어라. 알았다, 이놈아. 갑시다. 다 끝났냐? 야, 네 얼굴을 드디어 보는구나. 근데 고를 어디 갔냐, 얘? 혹시 음식하고 있니? 이게 뭐야? 진짜 음식하고 있네? 네 손가락으로 음식이 가능하냐? 저기 대화 좀 합시다. 뭐 하는 거야? 나 불러놓고. 그만 떠들고 대화 좀 하면 안 될까요? 아저씨? 답을 찾았나? 경비병 그만두고 여기서 돌봐줘야겠어. 오! 어떻게 먹고 살라고? 풀 뜯어 먹고 살라고 자연인처럼? 돈이 있었어? 아, 돈이 있었는데 나한테 당근 부자로 준 거야? 아, 현상금 사냥꾼을 하겠다. 나 잘린 거냐? 아니, 매일 찾아와. 내가 응원하마. 이제 나는 끝난 거지? 너희랑? 여기 머무를 거래. 잘 됐네. 친절해졌어. 너무 행복해. 다음에 보자. 물음표 뭐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 잠깐만. 끝난 거겠지? 아니야, 끝난 걸 리가 없어. 왜냐면 내가 전에 뭐본거 같은데. 이거 끝날 리가 없는데. 여기 지금 마커 떠 있죠. 내가 뭔가 징그러운 거 보고 이런 것도 있네라고 말했던 거 같은데. 좀더 있을 거야, 진행이. 올빼미다. 나는 공정하지 못한 조심해라. 저번에도 얘기했죠. 라르노우가 축복을 줬을 때. 아, 이게 그건가 봐. 이게 두 번째인가 봐요. 3일 후에 다시 만나라. 내 생각에 3일 후에 만나라는 거 보니까 난이도 올릴 것 같거든요. 우리 스펙업 좀 할까요, 그럼? 어제도 했는데 나 솔직히 하기 싫은. 아, 일단은 가자. 자, 일단은 스펙업을 해두죠. 3일 뒤에 진행되는 걸 하려면은 방어구 정도는 지금 갑바 하나밖에 안 입고 있기 때문에 입어야 될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소환모 100을 찍었기 때문에 실스톤을 모으고 데이드릭 인챈트된 데이드릭 세트를 만들까 합니다. 이번에 제가 여기 왔는데 이곳에 에보니 강산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서 이제 퀘스트를 깨고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가면은 이제 저기 아줌마가 하나 있거든요. 아줌마, 이 아줌마가 퀘스트 주는데 관심 없고요. 저는 광산이 목적이기 때문에 광산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시틀스톤은 달인 마법 퀘스트를 하면은 얻을 수가 있죠. 뭐 여러분 다 아는 거겠지만 너무 분량이 애매해져 버린 관계로 빨리 나한테 애분을 내놔. 이렇게 갈수 있죠? 아이고, 여기 에보니는 리젠이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믿기지 않겠지만 젠이 됩니다. 광석을 캤는데 광석이 사실 자라나요. 그러니까 가끔 캐면 좋죠. 아, 어제 숙련도 올리고 이걸 또 하네, 이 짓을 진짜. 어우, 드디어 나왔네. 특급하게 나왔습니다. 됐다. 다 모았다. 진짜 오래 걸렸다.
우선 특급하게 갑바랑 그리고 이게 양손이랑 한손 하나씩 나왔길래 둘다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약간 신발 쪽으로 가서 상대 공격 속성에 따라서 막으려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맞고요. 뭐 이렇게 입어주죠. 저래서 장갑 줘버릴까? 아니다. 매직한 재생으로 했어요. 투구가 이제 소환 쪽 나오고 했는데 마법을 이제 다양하게 쓰려면은 제가 이제 마법 쏘다가 마법 아이템으로 뭐 모드 아이템 같은 거 나오는 거좀 쓰다가 마나가 차면은 다시 싸우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해요. 모드 무기 양손이나 한손 나오면은 바꿔 쓸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요. 아, 아이템 다 맞췄으니까 이제 방종할까요? 아우, 오늘 좀 어유 간지나죠? 방어력 172. 굉장히 높은 축이죠. 에보니 피부가 100이 올려주기 때문에 힐스톤 여기 두고 가겠어. 일단 나갑시다. 와, 또 젠데 있어? 역시 믿을 거는 고양이들밖에 없어요. 어우. 뭐예요? 왜 나한테 그래요? 혼내주세요. 건방진 놈들. 와, 되게 신나게. 야야야야! 야! 저런. 저런. 니 엄마 어따. 저기. 저런. 저런. 네? 어우, 야, 자, 뭐야, 쟤, 뭐야. 뭔 짓이야, 이게. 장사합시다. 아, 지배나 추방 갖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네. 아, 이제 마법도 다 샀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은 저번에 받은 불꽃 노예는 빼고요. 목표 치유. 내가 뒤에서 힐러 놀이 하려고 목표 치유 하나 샀고요. 그리고 이제 모드에서 나오는 몬스터가 특별한 공격할 때 막기 위해서 상급 방어 막 솔직히 필요 없는데 그냥 기분상 하나 샀어요. 상급 번에도 이제 모드 몬스터 강력한 거 나오면은 부활시켜서 쓰려고 샀고요. 제가 소환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언더드 노예 하나 데리고 다니려고 언더드 노예도 하나 샀습니다. 번개 마법 중에서 지금 화염구 정도의 단계 마법이 제가 없기 때문에 연쇄 번개 샀고요. 됐다. 나가서 한 번만 써보고 마감할까? 언더드 노예도 하나 하고. 자, 어디 한번 볼까? 준비해, 준비해. 목표 치유. 준비해, 준비해. 힐러로 가겠어. 덤벼봐. 그렇지, 야, 딜좀 봐. 힐. 야, 저항 아니야, 너희? 야, 이러면은 좀 거시기 한데? 야, 어떻게 이걸 저항하냐? 주인님이 쏘는 회복 마법인데. 아, 그럼 또붕 뜨잖아. 소생시켜서 쓰는 게 낫겠다. 야, 와봐. 이분한테 보여줘. 진짜 저항할 줄 몰랐다, 나. 얘도 되나? 얘도 되네? 야, 힘내, 멤버들. 힐 줄게. 힐 줄게, 그렇지. 아, 힐이 못 따라가네. 군주님 강력하시죠? 아, 근데 군주 너무 세다, 솔직히. 전부터 느낀 건데. 그러면은 다음 챕터 2라고 하나? 챕터 2는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밌게 플레이했네요. 마지막에 아이템 돌리기만 하다가 눈물이 났는데 눈이 피곤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죠. 내일은 하게 될지 모르겠네요. 2일 연속으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뿅!